독은 보라색이에요. 혈액형 A형입니다. 국물 있는 라면 좋아해요. 쿠키 아티스트 루피. 컴게임은 많이 안 해요. 잘안 해요. 네, 옛날에 오버워치 한창 그 나왔을 때 많이 했어요. 여친을 왜 사귈 사람이 없어요. 다크서클 좀 심해요, 제가. 핫도그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 돈가스. 다음 신곡 때 피처링하고 싶은 래퍼? 루피. 우디랑 콜라보? 우디 너무 바빠요, 요새. 얘 지금 또 재범이 형 투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오빠가 철벽 쳐서 바빠요. 그런가? 이상형이 앞에 있으면 사귀겠지? 근데 이상형이 날 좋아해야지. 이럴 땐 아는 척안 했으면 좋겠다. 술 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클럽 말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을 때나 아니면 뭔가 밥 먹고 있을 때. 그런 거 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사장님이나 알바생이 알아보고 이제 뭐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제 노래를 틀어요. 본인은 날 안다. 이거를 어필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너무 민망해요. 그럴 때. 네, 루피 형이랑 곡 있습니다. 근데 요즘 루피 형이 조금 미친 것 같아서 또 하고 싶어요. 루피님이 여자라면 결혼하기, 연애하기 둘다안 해요. 루피 형 나이가 많잖아요. 밥 먹고 계실 사인 받고 싶어.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뭔가 저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피 사랑이네. 아 근데 저 국힙을 많이 안 들어서 최근에 가장 들었던 것 중에 정말 충격받았던 걸 저거였어요. 초록색 좋아하게 된 계기 돈색이라서. 그 진호 형이 여자애도 결혼 안 해요. 연애도 안 하고. 제키랑 가장 최근에 한 연락? 언제요? PC 카톡에 안 뜨네. 얼마 전에 했는데. 노란색. 이 한국 돈이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머니 쳤을 때 초록색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안 주무세요? 작업 중이었습니다. 전혀 못하는 장르인데 잘하고 싶은 음악? 락이요. 대구 공연 잘한 갈 일이 뭐 섭외를 해주면 가겠죠? 튕기 제 와이파이가 이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질라 커스텀 쿠반 체인이랑 펜던트 다 해서 얼마요? 그거 안 팔아요. 남사친이 많죠. 귀감 노래는, 우선 콰이엇 형이 저한테 작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너가 같이 하는 프로듀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트를 골라도 좋다.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비트 여러 개 받아서 보냈는데 그 형이 그걸 골랐고 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훅을 몇개 했는데 몇개 까이고 아 그러면 저희 한번 얘기해 보면서 다른 그 주제를 생각해 봐요 하면서 얘기하다가 형이 이제 귀감의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셔서 제가 캐치하고 형 귀감 어때요? 그래서 귀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얼마 들었냐고? 얼마 들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쿠반을 좀 오래전에 해서. 안뜰때 무시했다 유명해져서 친한 척하는 주변 사람들에겐 또 무시했죠.
까이면 좋죠. 근데 까였기 때문에 귀감이라는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요구가 많으시네요. 요구르트세요. 빡치지 않았어. 머리색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염색이 아니라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 나, 호반초등학교, 후평중학교, 강원고등학교. 머리 끼야 형, 끼야라는 형이 있어요. 디지털 싱글 내는데 천차만별이죠. 강원 FC 굿즈? 그거 그냥 자신감이에요. 그냥 내가 해도 멋있다 생각하고 하면은 멋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뭐 여러 개 씁니다. 한 달에 적당히 벌어요. 신곡 빨리 낼수 있게 하겠습니다. 단콘 앨범 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랩했죠. 음악 처음 시작할 때 가사부터 썼습니다. 저 춘천에서는 저기 어디 온이동, 서울에서는 봉천동, 청룡동인가? 래퍼 멋있어서 강원 FC 경기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렌즈 아니요, 그냥 투명 렌즈. 몽환 쪽이라고? 감사합니다. 제일 친한 래퍼? 영덕스 클럽. 래퍼 말고 다른 꿈? 래퍼 하기 전에 만화가 하고 싶어 했어요. 이태원 일 있을 때 가죠? 가사 쓰면서 멜로디 그 맨날 달라요. 닭갈비 알바는 안 해봤어요. 강원 FC 사실 팬은 아니고요. 연고지라서 뭔가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게임 잘안 해요. 이거 제 시그니처 제네더지라 소리예요. 소리 음파형? 곡 영감은 일상에서 봤습니다. 하여튼 춤저 배운 적이 없어요. 저 그래서 저도 EK형 우디 이런 애들 보면 진짜 춤잘 추고 싶어요. 몸 아픈데 없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제네질라 시그니처 사운드는 메구라는 일본인 모델. 배고픈데? NBA 콜라보 완전하지. 키보드를 왜 보여달래? 팬들 주접? 팬들 주접? 팬들 주접? 쉽죠? 비염은 없어요. 제네질라 이름은 그냥 제가 바꾸고 싶어서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그냥 쥐가 짠했죠, 뭐. 래퍼가 되기 위해 꿈꾸는 꿈틀이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으신 게 있나요? 정말 이게 좀 진지충일 수도 있지만, 요즘 래퍼라는 직업이 정말 많은 선호 직업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꼰대 같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10년 정도 진짜 바닥에서 했습니다. 정말 지하방에서, 라면 한 봉지에 생수 하나 먹고, 그러면서 진짜 버텼거든요. 그러더니 기회가 오대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야식, 치킨, 족발. 치킨 어제 먹었어. 족발. 근데 족발 양이 너무 많아. 우디고 차일드 시크릿 소사이어티에서 만났습니다. 엠비전 들어가서 달라진 점. 덕화의 핸드폰 번호가 내 핸드폰에 있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귀감이라는 가사는 저도 아직도 들으면서 진짜 가끔 약간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저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걸 가끔 들을 때 뭔가 그 처음 연락 왔었던 그때가 기억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아직도 좀 새로워요. 여전히 바닥이 출처. 저 출몰 자체를 잘안 해요. 돈 벌면 어디다 써? 살거 사고, 친구들 선물 사주고. 독서 훅 중에 제일 좋았던 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 코리안 그룹 앨범에 독사가 후글한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최첨단 불에. 염따 진짜 감자 잘 먹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거 외모 비하예요. 집돌이인가요? 집돌이인가? 집돌이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잘. 친구들 있는 데로 잘 가가지고 처음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요. 오, 지금 3분 남았어요. 한번더 할까? 1시간 더 할까? 실물 후기가 뭘 바라는 거야? 멋있어요, 염따요. 눈썹 위에 야망꾼.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만남 사인 해줄 수 있죠. 잠깐만, 한번더 킬게.